경주가 우리 대한민국 원전의 25%가 경주에 있습니다만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거기 따른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요즘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는 청정에너지 원전을 다 없애고 석탄을 활용하는 화력발전소 LNG 발전소를 더 늘려서 이 에너지를 충당하겠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을 무대포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참 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저희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탈원전 제가 현실적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탈원전 제 저지해야 될 것이고 우리. 네,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주장이 오늘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원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원전을 줄이면서 석탄 비중을 늘렸지만 우리 국민들은 원전보다 초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화력발전소가 더 무섭습니다. 기자, 팩트체크 결과는 좀 달랐죠? 네, 석탄 발전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42%로 나타났고요. 2017년 같은 기간에는 43.7%였습니다. 이 시기에 원자력 비중도 27.5%에서 23.4%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탄 발전의 비중이 이렇게 줄었다면 미세먼지는 어땠나요? 석탄 발전으로 생긴 미세먼지의 양도 줄었습니다. 2016년 1분기 7,951톤이었습니다. 2017년 같은 기간에 7,746톤으로 줄었고 2018년 1분기에는 6,521톤이었습니다. 대형 석탄발전소는 TMS라 불리는 측정기를 굴뚝에 달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걸 통해서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파악합니다. 네, 그러니까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얼마, 또 다른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시스템이 87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최근에 환경정책의 주요 통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탈원전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또 하나의 주장이 나왔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를 도리어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원전이 본격화되면 미세먼지가 늘게 된다. 이것도 팩트체크 결과랑 다르죠? 그렇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이 23%까지 내려갑니다. 탈원전 정책 전인 2015년 정부의 계획보다도 3.8%포인트가 낮습니다. 네. 원전은 2022년까지 늘었다가 이후에 줍니다. 이를 친환경 에너지가 대체합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느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네.